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아우, 비가 너무 잘 와줘가지고 뭔가 이게 땅이 다시 활기를 찾고 나무들도 이렇게 비가 많이 왔어요. 네, 흠뻑 와가지고 아주 대지를 흠뻑 적셔주었습니다. 자, 어저께 제가 퇴비를 좀 뿌리고 왔어요. 이제 오늘은 이 밭을 어떻게 할까 해서 멀칭을 좀 씌우고 고추밭으로 할까 가지밭으로 할까 좀 고민이 되는데 어쨌든 밭을 만드는 작업 또 멀칭 씌우는 작업은 따로 또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복숭아도 이제 제대로 꽃이 폈고 네, 역시 자연의 힘이 예, 사람이 뭐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봐야 예, 자연의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으름나무도 지금 이렇게 심어놓은 게 잘 자라고 있네, 똘똘하게. 네, 화단도 잘 조성됐고 이게 비가 와서 물이 고인 거 보세요. 이렇게 예, 비가 많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자, 상추도 지금 하우스 안에 있을 때보다 조금 너무 베게 심어서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자, 어유, 물고기들 보세요. 자, 여기 물고기가 있을까요? 네, 하나도 없네요. 자, 근데 여기는 없는데, 아이고, 저쪽으로 가면은 달래가 아주 그냥 크게 큼직큼직하게 잘 자라네요. 아주. 네. 이렇게 부모님 상추 좀 곰치랑 이렇게 뜯어드리고. 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머위가 이렇게 잘 자라죠? 네. 취나물도 이렇게 다 나눠 심는 것도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 아이고, 이거 블루베리는 이거 나오다가 죽었는지 비리비리하네. 얘는 좀 잘 자라는 것 같은데. 네. 꽂아놓은 삽목들이 뭐 어떤 거는 잘하고 또 안 되는 건 또 안 되네요. 여기도 블루베리 요거 잘 됐죠. 네. 최후의 승자는 끝까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만해라, 그만. 여기 보세요, 미꾸라지가. 제가 어저께. 야, 이 미꾸라지가 이거. 두 마리. 세 마리. 다 건졌는 줄 알았더니. 네. 자, 네 마리. 네. 다섯 마리. 오! 네. 오, 잉어, 붕어도 있었네. 오, 상당히. 되게 많네. 오, 잡았다. 자, 일단 한번 네, 잉어예요, 잉어. 건져주고 집어넣어주고 오겠습니다.
조금 브레이크가 있어가지고 달달달달 탈탈탈 털어서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네 좀 건조줌으로서 이제 완벽하게 저기 뭐야 완벽하게 이제 다 옮긴 것 같습니다. 몇 마리가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 슈퍼 어디 보세요. 진짜 이름처럼 슈퍼네 슈퍼. 쭉쭉 크면서 열매를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아하겠네요 아주. 체리 코 폈습니다. 왜 아유 그만 좀. 또 있어 두 마리. 야,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다 잡힌 게 아니고 어디다 네 마리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끝이 아니네. 자 자, 또 네 마리. 아이고. 자, 곰치밭 보세요. 아주 미나리랑 아주. 이게 벌써 왕사 딸기도.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막 왕사 딸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옴으로써 이게 또 완전히 이제. 자, 이거 곰부리기가 있어가지고. 하나씩. 아, 가라. 자, 달달달. 자, 엄청나게 이게 500리터 고무통인데 여기다가 지금 물고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네, 여기 비가 또 많이 와서. 꽉 찼어요 물. 이제 소리만 들어봐도 알아. 제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짖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때보다 뭔가 더 외로운가 봐요. 쟤도 심심하겠지 하루 종일 아무도 없는데. 그래 짖어라 짖어.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자 마무리를 한번 줘봤습니다. 물고기를 다 이제 옮기고 요런 풀이 많이 자라네. 이런 풀들 아주 이게 뭐라 그러죠 이런 풀을. 옛날에 어렸을 때 할머니가 이 풀이 이거 엄청나게 뭐 약재 비싸다고 막 헛소문이 돌아가지고 이거를 엄청나게 다듬으셔가지고 막 저 약재로 팔 수 있다고 해서 막 나중에 이제 그냥 헛소문으로 돼가지고 이제 풀로 이렇게 알려져가지고 한바탕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참. 그래서 저도 막 이거를 어렸을 때 돈 벌려고 한다고 같이 할머니 거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참 누가 그런 회기망측한 소문을 냈는지 아주 그냥. 자 여기서 도라지가 나오네요. 도라지 예전에 심었던 거. 야.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막 자리 변경을 많이 해가지고 여기저기다가 이것저것 심었던 자리가 있어요. 여기도 옛날 도라지를 심었는데 아마 요 자리에서도 도라지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아이고. 어쨌든 이렇게. 자, 밭이 아주 그냥, 곰치 엄청 크다. 곰치, 이거는 완전히 따가야겠네. 여기도 그렇고.
제가 조성하려고 했던 밭의 스타일은 뭐냐면은, 어우, 앵두꽃 보세요. 너무 예쁘다. 야. 제가 밭을 조성했던 거는 우리 어렸을 때 외가 집 가면은 뒷마당 있잖아요. 뒷꽃이라고 하죠, 뒷꽃. 그 뒷꽃에 가면 딸기도 있고, 이제 저희도 이제 딸기가 킹스베리를 대거다 심었는데, 이제 막 번지겠죠? 그래가지고 막 먹을 수 있는 게 여기저기 있는 거야. 그런 스타일을 좀 지향을 했고, 밭의 어떤 그런 형태를. 네.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저기 그냥 먹을 게 상추도 있고, 뭐 지천이 널렸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스타일의 어떤 밭을 이렇게 좀 추구하면서 좀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하나의 공원까지는 아닌데도 이제 좀 쉼터. 이런 거 자체가 이제 쉼터의 느낌을 주니까. 네. 청각망을 쳐놓으니까 그늘이 있으니까 상추들이 어우,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자, 실내는 또 실외하고 다르게 좀 물이 부족하니까 좀물좀 한번 줘보겠습니다. 네. 오늘따라 엄청 짙네. 아이, 별로 안 짙거든요 제가. 근데 뭔가 어디서 다른 거를 본것 같아 제가. 그제? 뭔가 자 이럴 때 필요한 건 뭐? 똥바가지. 똥바가지로 비가 적절할 때딱 와줘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 지금. 아, 딸기 보세요, 딸기. 야, 딸기하고 이게 뭐야? 자, 물을 한번 흠뻑 주고, 물론 이제 너무 많이 줄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네, 한번 줘야지 또. 부지런히 좀 따먹고 있습니다, 요즘에 계속, 상추를. 네. 저도 이제 건강 관리를 위해서 조만간 이제 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다이어트 아닌 다이어트를 이제 시작하는데, 제가 뭐 뚱뚱한 건 아닌데, 아니, 뚱뚱하다는 표현을 하면 좀안 되겠다. 몸이 좀 살이 찐건 아닌데, 이제 좀 건강적으로, 네? 혈압도 있고, 고지혈증,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몸 망가지고 나서 의사들한테 내 몸을 막 수술로 맡기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진짜, 관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예방. 이 상추들도 나중에 또, 계속 오래 먹으려면 관리를 해야 돼요. 키우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뜯고 이걸 계속 먹어야 되는데 먹는 가운데 어떤 솎아줘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또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연해. 이거 그냥 막 뿌려가지고 연하긴 한데, 근데 이렇게만 키우면 나중에 다 죽어요. 이게 어쨌든 물 부족으로 죽든 타 죽든. 바람에 안 통해서 병충해 걸리든, 네. 자, 매번 저희 텃밭은 이렇게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텃밭은 보면 작은 평수가 아니잖아요. 이게 100평 정도 넘는 공간에다가 텃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작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아, 이게 근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화분에다 심은 게 생각보다 조금 아,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똘똘하게 살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 좀 안타까운 느낌이 있습니다. 비가 오고 그럴 땐 괜찮은데, 비가 안 오고 그러면은, 이거 뭐야, 부추야, 뭐야. 저한테 소소미, 호미로 이렇게 날려주는 거예요. 아, 좋죠? 아주 작업하기. 최고의 그, 우리 구독자 한 분이 여기 근처 사시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거를 해보라고, 그래서 호미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소소미. 야, 어휴, 미나리는 안 돼. 자, 아무거나 막히면 안 되죠? 제가 오늘 완전히, 아니, 우리 맨날 봤는데 왜 짓냐고. 아이, 난 참, 진도 깨져. 그죠? 맨날 보면 사람이 친숙해져야 되는데, 저 개는 지 주인밖에 몰라. 그래서 영리한 거야, 이게. 주인에 대한 충성심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자, 여기도, 어휴, 왕산딸기가 여기도 자라고 있었네요. 자, 왕산딸기가 어쨌든 이렇게 곳곳에 자라면서, 도라지 피우는 거 보세요, 도라지. 아, 도라지가 더덕인지 뭔지. 이야, 더덕도 매년 그 자리에서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 뭐, 이렇게, 풀 같은 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뭐, 금방, 뭐, 재고 다 되겠네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큰 풀들. 예? 금방 다 재고 되겠어요. 이게 또 이제 쇠막대기라서 무거워가지고, 살짝 툭툭 쳐도 다 나가요. 예. 지금 제가 한 손에 카메라 들고 있는데도, 나무 토막이었으면 이게 잘 안 나갔을 텐데, 예, 뚝뚝 잘려 나갑니다. 자, 여기는 이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 뿌리들이, 오휴, 막 여기저기 막,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햇빛이 또 바짝 이게 저거 지금 뿌리가 드러났기 때문에 다 제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이랑만 작업하고 반대쪽이랑은 빨리 제가 카메라 끄고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어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자, 됐습니다. 자, 한쪽은 다 이렇게 제거를 했고, 반대쪽은 제가 따로 이렇게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화단인데, 예, 자, 풀들. 뭐, 풀들이 또 어떻게 보면 또 보기가 나쁘지가 않아, 어쩔 때는. 생각하기 나름일 수도 있는데, 잠깐이죠. 그런 생각은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보면은, 풀과의 싸움이라는 소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흙이 보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흙이 안 보일 정도로 풀들이, 예? 그때는 이걸로 안 돼. 애초기로 돌려야 돼, 애초기로. 자, 여기도 말이 화단이지. 지금 화단이 보기 좋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자풀들이 막 나오면서 화단을 다 점령해 버립니다. 그때 가서는 그런 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풀들이 많은데, 어휴, 나중에 여기는 애초기로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네, 다
돌리고 마무리 해봤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 제가 이제 여기 밥 만드는 거, 멀칭 씌우고 하는 거는 따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또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아주 비가 잘 와줘서, 단비예요, 단비. 약비. 이런 걸 약비라고 합니다, 약비. 약비가 와서 저희 밭에도 엄청나게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우와! 이야, 처음 봤는데 포도나무가 텄습니다. 눈이. 이야, 근데 얘는 모르거든요? 죽었나? 안 죽었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빨리 알아볼 때는 이게 한번 딱 끊어봤을 때 여기가 좀 이렇게 살아있으면은 뭔가 색이 푸르스름해요. 죽었으면은 말 그대로 이제 좀 색이 다른데, 어쨌든 으름인데, 으름 잘 키웠는데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달에 살았고, 포도도 얘도 뭐가 나와야 되는데 얘도 좀 의심스러워. 살았네. 이게 보세요, 푸르스름 하잖아요. 그럼 살은 건데 아직 왜 눈이 안 나오냐 얘네들은. 입눈이 아직 안 터지네요 얘네들은. 네, 살았어. 살았어. 물 올라, 아 나오는구나. 이제 여기 나왔습니다. 네, 저의 어설픈 판단력으로. 아유, 이제 조용하네. 욕할 수도 없고. 자, 어쨌든 이렇게. 근데 꾸찌뽕도 얘도 뭔가 증상이, 아, 살긴 살았구나. 뿌리를 너무 제가 좀, 네, 근데 얘가 죽었어요. 얘가 왕산딸기인데. 아씨, 근데 밑둥은 살았어. 에이. 자, 여기도 풀을 한번 매줘야 될 것 같아요. 오미자 최근에 심은 거. 네. 어우, 이거 두릅. 보는데 이거 뭐지? 죽은 애야, 죽었어. 뜨거. 자, 이거 저거 뭐야? 가시오가피 맞나? 가시오가피. 자, 이것도 그냥 꽂아놨는데 살지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블루베리들도 지금 다 이제 올해는 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우, 올해는 열매가 좀, 얘도 열매가 뭔가 달리는 포스인데, 얘도 꽃이 피었고. 네, 좀 몇 개 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작년에 우리 아들이 몇 개밖에 못 따먹었는데, 네, 올해는 좀 많이 따먹을 수 있는 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보세요. 어우, 아, 얼마나 예뻐요. 이파리가 이게. 네? 포도나무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뭐, 다래나무가 여기 하나 있고, 저기 하나 있고, 두 군데에서 이제 올라가겠죠? 이제, 보루나무가 두 개를 사봤는데, 아, 이거 죽은 건가? 뭐야, 이거? 하, 뭔가 불길한데, 이거? 이게 벌써 색깔이, 때깔이 이게. 아, 여기서 때깔이, 여긴 좀 모르겠는데, 위에는 죽었어. 딱 봐도 죽었어. 색깔이 같습니다. 에휴. 이런 걸 보고 이제 삽질했다고 그래요. 이거 보세요. 이거 죽었어, 죽었어. 그래도 모르니까 뽑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왜, 이게 화분이 좋은 점도 있는데 안 좋은 점은 물이 너무 잘 빠진다는 거야. 그래서 말라 죽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 으름도 그렇고, 이게 지금 달에 이렇게 세 개가, 아, 잘 죽네. 지금 많이 죽였어요, 지금. 화분으로 지금
죽어나간 애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요즘. 근데 얘도 좀 의심스러운 게, 얘도 포도인데, 오, 살았네. 자, 여기는 이제 보세요. 물이 좀 약간 올라온 느낌 있죠? 자, 요거는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멀쩡한 걸 왜 자르냐고요? 좀 테스트를 해봐야지, 나중에. 엉뚱한 곳에 그냥 물 주는 일은 없어야 되니까.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또 아침에 와서 또 긴 시간 또 밭을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 밭은 제가 봤을 때는 왕산딸기가 주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곰치, 그 다음에 요실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듬성듬성 또 이렇게 2,000원짜리 사요. 으름도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있게 돼서 올리려고요, 이렇게. 가지를 올려가지고 덩굴을 좀 만들어 볼까 하고 여기다 심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또 행복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